손으로 팔을 잡습니다. 팔꿈 손바닥에 쏙 들어간 데를 팔꿈치로 눌러보세요. 여기는 오장육부의 중심 부위이기도 하면서 심장과 위장과 연결된다고 보기도 하고요. 팔을 앞으로 밀고 뒤를 당기게 되면 목대 어깨 쪽에 긴장이 풀어지기도 합니다. 새끼손가락을 바깥으로 돌리게 되면 근육이 안쪽으로 모아지면서 호흡이 아래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고요. 등을 쭉 펴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돌리고 혀 아래 눈 위로 숨을 내쉬게 되면 왼쪽 폐와 오른쪽 폐의 순환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도 똑같이 합니다. 숨을 마시면서 정면으로 오시고 팔은 앞으로 몸을 뒤로 최대한 젖혀보세요. 팔꿈치를 천천히 펴서 손바닥이 전면을 향하게 하시되 손가락을 완전히 벌려서 팔 안쪽부터 팔꿈치, 목뒤 어깨까지 긴장이 풀리게 합니다. 안쪽으로 부드럽게 넣어서 위로 들어보세요.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으로 팔꿈치에 연결되는 부위를 잡고 쭉 위로 당겨 올리시되 손가락은 최대한 벌려서 손끝에서부터 목뒤 어깨, 머리 위쪽까지 긴장이 풀리게 하고요. 꼬리 아랫뼈까지, 꼬리뼈 아래까지 풀리게 합니다. 손가락에 힘을 빼면 복부에도 힘이 빠지게 되고요. 함께 해보실까요?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긴장감이 풀리니까요. 손가락을 완전히 피는 건 신비의 비법인 무드라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오른쪽, 마시고 내쉬면서 척추를 늘려서 왼쪽으로 자극합니다. 꼬리뼈를 아래로 내리고 손을 쭉 위로 들어서 머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순환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안쪽에서 바깥으로 돌려서 뼈 주변에 근육과 인대를 완전히 이완합니다. 손가락을 완전히 펴시고 손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게 합니다. 손끝을 최대한 내 몸쪽으로 당겨보세요. 손목에서부터 어깨까지 일직선이 되면 팔꿈치를 구부려서 팔꿈치가 내 복부 쪽을 향하게 합니다. 이때 손바닥은 최대한 들리지 않게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최대한 유지하고 더 이상 참기 어려울 때 폈다가 다시 구부렸다 펴게 되면 손목에 연결된 인대와 신경과 근육이 이완되면서 팔 안쪽과 숨 안쪽까지 팔 안쪽과 숨 라인까지 잘 순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도 함께 해보실까요? 손바닥에 중앙에 손 무릎 팔꿈치를 놓고요. 숨을 마시고 몸은 뒤로 뺍니다. 숨을 내쉬면서 혀 아래 눈 위에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요. 마시면서 팔을 앞으로 몸을 최대한 뒤로 빼시고요. 팔꿈치를 바깥에서 안쪽으로 최대한 당겨 올립니다. 손가락을 최대한 펴시되 팔을 최대한 당겨 올려서 숨을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척추를 늘리시고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숨을 마시면서 꼬리뼈는 아래로 머리는 위로 드시고 안쪽에서 바깥으로 돌려서 손바닥 전체가 닿게 하시고 팔꿈치를 몸통 쪽으로 구부렸다가 다시 펴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팔꿈치를 몸통으로 구부렸다가 쭉 펴기를 3, 4번 정도 반복하게 되면 방아쇠 증후군이나 손목 관절의 이상이라든지 팔꿈치 목뒤 이상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